사진 제공 LG 전자 서울 송파구 점실 야구장 외야 조명탑에 LG V50 싱크 대형 우기 광고 선보영. 제품의 다양한 활용법 담은 LG V50 싱크 멀티태스킹 편 디지털 캠페인도 진행.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LG 전자가 지난 10일 국내 출시한 오지 스마트폰 LG V50 싱크를 날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가속도를 낸다. LG 전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야구장 외야 조명탑에 LG V50 싱크를 알리는 대형 우기 광고를 설치했다. 놀라운 오지 듀얼로 제대로라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는 고객들이 LG V50 싱크와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음을 표현했다. 광고 탑은 약 40m 높이로 경기장을 찾은 모든 관람객들에게 LG V50 싱크 광고를 한눈에 전달한다. 사진 제공 LG 전자. 지난해 잠실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이 250만 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광고가 많은 고객들에게 LG V50 싱크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 용산전자랜드 등에도 LG V50 싱크를 날리는 대형 우기 광고를 선보였다. 또 LG전자는 LG V50 싱크가 뛰어난 멀티태스킹 성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달 초부터 쇼핑, 영상통화, 게임, 인터넷 강의 등 고객 실생활에서 LG 듀얼 스크린의 다양한 활용법을 담은 디지털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LG V50 싱크 멀티태스킹 편 영상은 총 18편인데 추가 영상을 지속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제공 LG 전자. 특히 LG 전자가 지난달 12일 선보인 TV 광고도 인기다. 음악, 패션 등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한국인 DJ 패기 구패지 가우가 등장하는 영상은 일상에서 LG V50 싱크와 LG 듀얼 스크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뷰에 달한다. 뜻을 뜯어본다는 의미의 뜨뜻한 리뷰 LG V50 싱크 편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발자가 직접 제품을 분해하며 배터리, 방열장치, 안테나 설계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LG V50 싱크만의 장점을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영상이다. 사진 제공 LG 전자. LG V50 싱크는 국내 출시된 오지 스마트폰 가운데 유일하게 퀄컴의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55와 최신 오지 모뎀을 탑재했다. 탈착식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활용하면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일상을 영상으로 남기는 브이로그 블로그, 비디오 블로그, 1인 방송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LG 듀얼 스크린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진다. 특히 LG 게임 패드는 플레이 화면과는 별도로 화면 하나를 게임 패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고객들에게도 유용하다. LG 게임 패드는 콘솔, 아케이드, 레이싱, 클래식 등 4가지 모드를 지원한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담당 한웅연 상무는 강력한 멀티태스킹과 높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LG V50 싱크와 LG 듀얼 스크린의 매력을 지속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